찾아오시니까 편하네. 야,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야, 과장은 똑같고 인사도 안 하실 거예요? 네, 만연한 가을이 왔어요. 구조조정을 네. 당했죠. 만연한 가을이요? 만연한 가을 아닌가요? 아 근데 우리 밥그릇은 계속 이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원래 세일즈 팀이었죠. 세일즈 팀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마켓 리서치 빅데이터 디벨로먼트 그러니까 이제 시장 조사죠. 국민들의 취향을 한번 우리가 국민까지 가요? 국민들의 취향을 우리가 너무 보기에만 급급했었어요. 그리고 뭐 계속 팀장 됐다가 대리 됐다가 뭐 나도 모르겠는데 보는 사람은 알겠냐고 모른다고 우리 이제 평사원으로 이제 뭐 그런 거 없어요. 동등하게 평사원을 네. 위치로 딱 넘어가서 네.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진짜 좋아하고 원하시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직접 인터뷰하면서 야, 좀 약간, 이게 또 실전으로 약간 데이터, 빅데이터를 한번 쌓아보자. 네. 일단 어쨌든 우리 왕팡상사가 반응이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서 네. 미지근했죠. 아, 차라리 안 좋았으면 안 좋아야 되는데 미지근해. 썩은 동안 처리야. 잡았어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빼가면서 타고 올라가야 다시 엮어가야죠. 오늘 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먹는 게 먹거리. 먹거리. 풀몬. 풀몬 아닙니다. 먹는 게 뭐 한두 개입니다. 제가 어저께 먹었던 과자. 아, 농심. 아, 예, 정답입니다. 농심. 잠시 농심에 또 있던 적이 있습니다. 뭐, 태풍 냉면이라고. 그 아니, 제품이 아직 나옵니까? 단종됐다는 걸로. 아. 어우, 매콤하네. 자, 네네. 우리 서울 시민분들의 찐 취향을 조사하러 출발! 아, 이거 알렸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야, 뭐 리서치 시작 바로 하시죠. 바로 하시죠. 네, 또. 네. 날이 또 뜨겁기 야,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면 네, 많은 분들이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왼쪽 오른쪽을 좀 찢어줄까요? 네, 네, 뭐 느낌 오는 대로 네. 그래, 네, 느낌 오시는 대로 네. 저쪽으로 하고 가요. 저쪽 자, 네. 좋은 리서치 하고 오세요. 근데 우리 네. 혹시 저희 옆에 한번 앉아도 될까요? 아,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직장인이세요? 아, 네네. 혹시 어디 직장 이름이? 신한. 신한? 아, 은행? 저 신한 쓰는데. 전 신한은행인데. 은행은 아니고, 저. 그러니까요. 네. 아, 오, 네. 예. 왕판상사라고 저희도 좀 대기업이거든요. 아, 명함 있으시죠? 아이고, 뭐 이게. 야, 이거 뭐. 저희 준비를 못했죠. 저희가 사실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왔어요. 농심한테 의뢰를 받고 여기서 어떤 제품을 가장 이제 시민분들이 좋아하실까라고 이제 시장 조사를 의뢰를 받아서 왔는데 제일 좋아하는 과자 하나만 일단 선택해 주시면 포테토 칩. 네. 이유가 혹시 무난하고 맥주 안주. 네. 경쟁사 있잖아요. 포카 칩. 아, 그거 대비 이거의 뭐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얘가 좀 덜 짠 거 같아요. 진짜로? 이 브랜드 이미지가 어때요? 간다? 믿음이 간다. 믿음이 있다. 그치, 그게 좀 있어. 네, 이런 과자를 뭐, 그냥 사더라도 농심 붙어 있으면 그래도 괜찮겠다. 그냥 라면도 그렇고. 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라면 제일 좋아하는 라면 농심 아니더라도 혹시 신라면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과자 같은 게 있는데 조금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아니, 갈까요? 과자 드릴게요. 예. 싫다고. 제가 맛있게 드세요. 뭐라고요? 새우깡 신제품 드셔보셨는데 사람 하고 봤는데 네 어떠세요? 더 바삭바삭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먹으면 이거는 또 옛날과 똑같은가? 네 이거는 예전부터 나왔었던 그냥 새우깡이고 얘는 지금 색깔이 시든 색깔 시든 색깔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그 게임이 끝난 후에 인터뷰 혹시 괜찮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아니야. 게임 즐겁게 하세요. 무슨 게임 하세요? 방송 안 나가니까. 카트요? 네, 세게 안전운전 하시고. 야, 저희 카트나 잘 끌죠. 예. 좋아, 저기 그 세 분 어떠세요? 어디? 여성분들 또. 그럴까? 어디? 인터뷰 혹시 괜찮으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저는 무슨 회사? 유류 밴더. 아, 좋은 회사네. 같은 직장 동료세요? 아니면? 네네. 어때요? 농심 과자 보니까 어때요? 친숙한 이미지. 친숙한 이미지. 이름부터 농심. 과자 자주 사주세요? 어떤 거 드세요? 이거 농심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 스윙칩. 스윙칩 맛있죠. 저는 닭다리입니다. 닭다리 아니죠? 원추로 크게 나와요. 네. 닭다리도 저긴데? 아, 닭다리 혜태인가? 혹시 그 농심 과자에 대해서 아쉬운 점? 포장이 항상 좋아요.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한번 네. 맛을 보시고 맛을 보세요. 정말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농심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는 왕판상사 사람이라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어떠세요? 왜 부러져? 짜기만 한 것 같아요. 아, 이게 불려버려가지고 새로운 신상이 나. 아이, 그럼 드셔보세요. 오, 야, 향이 진짜. 트러플 향이 진짜. 트러플 향이 나는데? 어때요? 별로예요? 과자 드실래요? 대박. 안녕하세요. 아, 바나나치. 아, 꽈배기. 야, 차 타오시니까 편하네. 야.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야, 과자만 쏙 갖고 인터뷰 안 하실 거예요? 어쩐 일로 여의도까지 오셨어요? 왜 놀러 오셨어요? 시험 봤나요? 아, 고등학생? 아니요, 22살 대학생. 아, 어디 가시려고? 저희 집에 대고 와요. 아, 집에 대고 오세요? 지금 당일치기로? 아니요, 1박 2일. 아, 어제 오셨어요? 네. KTX 타고 오셨어요? 무궁화. 네, 나오면 신곡이요? 아니요. 뭐요? 말씀하세요. 아니요. 왜요? 아니요. 저 이기광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뭘 헷갈리셨죠? 양여성. 어우, 매콤하네. 어때요? 이미지가 어때요? 농심 과자? 일단 깡 시리즈. 깡 시리즈. 그렇죠. 깡 느낌이 어때요? 분위기가? 농심 딱 들었을 때? 농심 되게 오뚜기? 완판 상사 사행 씨. 사행 씨 한번 가겠습니다. 아, 날릴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완. 다음에 또 만나요. 예상 가격. 1,700원? 1,700원. 1,500원. 네, 어떠세요? 2,000원이면? 편의점 할인받으면 되니까. 흑불원. 흑불원이에요, 이거? 아니, 핵불원이에요. 내 고항 아니에요. 어디 다니세요? KDB. 어? KDB? 아니요. 어? 모르시는 분이에요? 두 분? 네. 아, 뭐야? KDB, 어디, 이쪽은? 저희는 LG화학. LG화학. 아, LG화학. 네. LG화학, 저희 또 같이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LG 생건이에요. 과자를 좀 안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터뷰만 잠깐. 아니면은 목소리만 나갈까요? 사진 찍으실래요? 그러면? 이렇게? No. 아니요. 같이 찍으실 거면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까요? 카메라 끄고 같이 찍어요. No.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저희만 찍으세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보내주세요? 어머니들이 나 이거 드셔보시고 어떤지 얘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떠세요? 옛날 거에 비교해서? 오리지널이랑? 이건 약간 느끼한 맛이 있는데 진한 맛이 섞어져 있다 보니까 그걸 업데이트 감춰준 것 같아요. 오, 괜찮으세요? 2회 좀 맞으세요? 이거 훨씬 맛있어. 어, 정말요? 아, 이거 훨씬 맛있다고? 아, 이거 먹어봐도 맛있어요. 아이고! 어휴, 거의 다 나갔네요. 저희 이거 한 야, 많이 다섯, 남았네. 아니, 리필했죠. 다섯 바구니째예요. 예. 아니, 근데 두 분은 거의 슈퍼셀러처럼 하셨던데. 어? 저희가 그냥 얼굴 빨로 등치 빨로 그냥 거기 가만히 서 있다가 네. 아니, 이름만 있고 해가지고. 아닌데 우리. 아니, 이 자세 뭐야? 이거 이제 직장인들 기본자세.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니, 시민들의 평균적인 생각을 전 느꼈어요. 아, 뭐라고 하십니까? 되게 이미지 자체가 편안해요. 되게 꾸준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농심이라는 회사의 색깔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친구하는. 네. 그럴 수 있죠. 이 농심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저희 완판 상사에 대해서도 좀 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있어서 몇 분? 완판 상사에 대한 좀 문제점을 좀 물어봤습니다. 뭐래요? 그래서 하는 양반이 문제냐? 편집하는 양반이 문제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양반들은 그럼 어떻게 이 의견을 모아서 농심 쪽으로 좀 뭐 이제 전달을 해드릴 거고 보고서 작성하러 가야죠. 네. 출발! 자, 프리킥! 윈드즈 슛! 세상의 모든 제품을 저희가 팍팍 리서치해드립니다. 네. 완판 상사로 오세요! 완판 상사 슈퍼 리서치 화이팅! 띠띠!